인사표 통일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걸 얘기를 했는데 특별히 이것은 지금 모든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네. 아이들하고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이웃과의 또 그 어떤 그 인간관계든지 네, 소통이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한 것은 내가 나를 상대에게 알릴 때 나를 바로 알아주기를 바라고 바로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고 같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네, 생각해 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모든 편견의 벽을 물리치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관계를 좁혀줘서 서로 이해하면서 가깝게 될 수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어야 우리가 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고 네, 왜냐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류가 있어야 되고요. 교류하는 그 도구가 뭐냐면은 언어, 비언어라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교류를 할 때 긍정적인 것들로 교류할 때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북돋아주고 서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주고 같이 있다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켜주고 그래서 힘을 북돋아주고 그래서 살기에 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요.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대화 소통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이제 만나게 돼요.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여러 가지로 무엇이라고 하고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언어나 비언어 표시를 하면서 우리는 좌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힘없고 막 이럴 때 그냥 한 마디 들으면은 온종일 기분이 나빠지고 자기를 파시천하게 되고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아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정말 무의미한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진 그대로의 인생을 펼치지 못하도록 될 때가 많은데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사실은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는 것이 낭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해서 어떠한 공격이 와도 내가 나를 세우고 나를 든든히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깨달아서 일어설 수 있고 좌절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계속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고 든든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험한 세상에 우리가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되지만 남들에게도 네,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한순간이라도 좌절시키지 말고 실망시키지 말고 슬프게 만들지 말고 가치 없다고 무가치하다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지 말자. 우리는 좋은 말로, 긍정적인 말로, 격려해주는 말로, 위로해주는 말로, 세워주는 말로 우리가 의사를 전달해 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보람된 삶을 사는 것이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화관계가 중요한데 대화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것을 해나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시간상으로 우리가 이제 부부 관계에 거기를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부부의 대화 유형을 검토해보자. 세상에 보면요, 제가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부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가장 많이 차지하고 75%를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부부 문제라고. 네, 부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자녀 문제다, 뭐,
가족 간의 문제나 뭐 사회 문제나 이렇게 다 번져나가는데 부부 문제인데 부부의 그 대화 관계나 의사소통의 그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예. 아, 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불평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은 일방통행이다. 네. 일방적인 대화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대화라는 건 1대1로 하나가 주면은 하나가 반응하고 또 주고 반응하고 특구공처럼 서로 신나게 탁구공을 치는, 예. 그런 속에서 긴장도 있고 활동도 있지만 재미도 있고 만족도 있고, 예, 그래서 뜻이 맞으니까 행복도 있고, 네, 그렇게 잘 쳐져야 되는데 한 사람만 계속 탁구를 친다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반응도 안 하고 이러고 앉아서 탁구대를 돌고 있다면, 네,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만족이 있겠어요? 어떻게 교류가 있겠어요? 어떻게 소통이 있겠어요? 예. 그런 부부관계가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어떤 가정에는 보면은 여자만 그냥 대화라고 대화하자고 그러고 그냥 막 부리는 분이 있다고. 남자는 묵묵하게. 어떤 그 저기 지난 그 주에도 어떤 분이 이제 불평을 그냥 하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그게 뭐냐면 남자는 목석이라는 거지. 예? 예. 반응을 안 준다는 거예요. 오, 그래. 어, 그래. 어, 당신 불행해? 아니. 그 말 좀 해봐. 할 말이 있어야지 하지.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만 혼자 막 그냥.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자신이 그 컬러링이라도 컨버시브 컬러링. 그러니까 이제 답답하니까 남자가 그냥 그런 반응을 주니까 그냥 막 야단을 해보고 미로도 붙여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컬러링들은 막 서로 나누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예, 자기 주장도 하고 또 남하고도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남자는 그냥 100% 플래그매릭이야. 그러니까 서로 이게 기질이 다른 거를 용납할 수도 없지만 기질들이 긍정적인 하나님 편에서 살 때는 완전 긍정적인 게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부정적인 거는 이제 인간의 방법을 사용할 때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일방 통행을 그쪽에서는 여자가 다 하는 거예요. 여자가. 네. 남자는 반응을 안 하고. 그런 부부관계가 많죠. 여자들이 많이 불평을 해요. 남자들이 그냥 반응을 안 해준다고. 그 신방을 할 때 내 남자가 여자가 많습니까? 남자가 많습니까? 네? 네, 상담하고 한 분들이 남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들이 많죠. 남자들은 잘 안 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니고 남자들은 웬만해가지고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할 그걸 안 하고요. 생각을 안 하고 또 간다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의 그냥 막 브레이크다운 되기 전에는 안 와요. 남자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여자들이 막 푸시하고 푸시해가지고 가야 된다고 막 그럴 때 이혼할 지경에 가면은 이혼하기 싫어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이제 술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너무 답답하고 남자들이 이게 특징인데 남자들은 말주변이 거의 없다고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싫어하고 물론 말 잘하고 말 그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그 특성들이 말들을 많이 안 해요. 예. 그러는데 여자가 계속 잔소리하고 막 그냥 한 마리씩 툭툭 던지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자들은 그냥 계속 잔소리. 그렇게 되면 남자는 이게 이렇게 쌓였다가 폭발을 한다든지 소리를 친다든지 때려 부신다든지. 그래서 행동이 뭐냐면 폭력이라고 해요. 가서 주먹으로 쳐요.
벽을 치면 벽이 뚫어지지만 사람을 쳤다 그러면 여자들이 때로는 뭐 갈비도 부러지고 네. 막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뇌졸 그 네. 근데 요즘 세상에는 옛날에는 남자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또 남자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폭발하는 예, 그래서 폭력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요즘은 여자들이 매를 더 많이 때린대요 남자들. 여자들이 예, 지금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통계가 나와요. 지금 이제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막 활동하고 저기 그 권력이 생기게 되고 하니까 남자도 뭐 이렇게 무능하냐고 그러고 왜 이렇게 돈 못 벌어오냐고 그러고 막 때리는 경우가 지금 남자들보다 여자가 우승해졌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 세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예?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옛날 그 상태하고 사실은 그 능력 경제적인 능력이 옛날에는 지금도 중요하지만 예, 남자들이 지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여자들이 더 이제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당해지고 해가지고 남자들이 설거지하고 남자들이 들어가서 막 아이들 돌보고 가정 노릇하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다고 그래요. 네. 어쨌든지 그렇게 그 일방적인 대화 그다음에 부부들 보면 일상적인 대화에서 끝나지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뭐 그래 밥 먹었어 바뀌었어 뭐 오늘 무슨 반찬 뭐 오늘 뭐 이랬어 깊은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나눌 수 있고 교통이 되고 이해를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고 예, 그냥 일상적인 거 뭐 그냥 몇 마디 하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은 밥 묵었나 뭐 또 뭐라 그러죠? 자자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 몇 마디만 일상적인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부부간의 깊은 대화가 없으면 굉장히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친밀한 사람들 가운데는 서로 이해하고 깊은 데까지 다 얘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이해를 받고 이해를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부들이 돼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를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제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러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못됐는지요. 남편은 막 들들들들 볶았어요.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못나 보이고 한결없어 보이고 내가 손해난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무능하냐고 그러고 막 그때 제가 생각하는 남편의 상은 남편을 통해서 내가 좀 출세하고 싶은 네? 욕심. 여자들이 많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꾸 남성이 나를 채워주되 내가 대통령이 여자기 때문에 못되고 연약해서 못될 때 부족해서 못될 때 남편이 그거를 해줘서 내가 같이 그냥 막 올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여자들한테 예. 제가 아무튼 결혼 한 5년까지는 그 주권 다툼을 우리 남편하고 그렇게 했고요. 그 남편이 못나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혼하자고 맨날 빌렸어요. 이혼하자고. 아, 당신하고 못 사니까 이혼하자고. 그래가지고 감사한 게 지금도 감사한 게 우리 남편은 항상 한장로님이나 항상 저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가운데는 이혼이 없다. 절대 이혼은 없다. 다시는 다른 거는 다 좋은데 그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더 불이 나서 나 이혼하고 싶은 거야. 그냥 당신 때문에 나는 피지도 못하고 당신하고 살아봤자 아무 소망도 없고 갈 길이 진짜. 나하고 대학원을 같이 다녔는데 뉴욕에서 이분은 공부에 취미가 없는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공부도 하는 분, 뭐 박사기도 따야 되고 다 그러는데
아니, 이분은 그거를 원치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불만을 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신앙은 깊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신앙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이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그때는 이제 70년대 초기이기 때문에 기도원도 없고 하니까 호텔에 체크인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예. 나 이 사람하고 꼭 이혼하고 싶으니까 좀 길을 좀 열어주고 왜냐하면 저를 위협을 하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그런 이혼하면 자기는 자기 생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예, 그 저기 그 이렇게 그 피할 길을 좀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 마음을 변화시켜서 제 마음이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3일 동안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네,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를 눈을 띄워가지고 회개를 하게 하시는데요. 네, 회개하게 하시는데 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교만하고 못되고 오만하고 이거 잘난 척하고 남자를 막 짓누르려고 하고 막 못났다고 막 비판하고 막 기죽이고 이거는 그냥 이건 내가 이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적이 아니라는 거.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구덕이야. 하나님 앞에 네.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셨으니까 그렇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울면서 회개를 하고 마음이 내가 돌리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져 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남편이 나쁜 사람이 전혀 아니고 못난 사람이 아니더라고. 물론 평범한 분이지만 너무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발견을 하면서 내 태도가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마음밭이 변해버리니까 그냥 그분이 하는 게 전부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야. 불평이 아니라 고마운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변화되면 부부관계도 다 바로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고마워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큰 초콜릿을 한 박스를 사가지고 그냥 그런데 초콜릿이 너무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콜릿 한 박스를 받아가지고는 그냥 못 먹고 너무 귀해가지고 못 먹고 너무 고맙다고 막 그러니까 그거 또 사올 테니까 먹어요. 나보고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 선물이 쏟아지는데 맨날 뭘 갖다 주면 맨날 예. 그래가지고 확 그래 자존심을 살려주고 그다음 내가 보이는 그분을 좋다고 해주니까 당신 참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너무 멋있는 사람이다 하고 말 한마디씩 뭐 자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태도에서 나타나니까 제가 얼마나 그분을 통해서 일평생을 30여 년을 호강을 했는지 가스까지 다 넣어주기 때문에 나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스를 어떻게 넣는지도 몰랐어요. 가스 넣는지도 모르고 네 그리고 그냥 뭐 너무너무 많이 그냥 저한테 해줘가지고 뭐 구두 같은 것도 나가서 이렇게 사주면은 구두를 그냥 진짜 내가 무슨 기술을 부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침대에서 구두 신고 맨날 아이고 멋있다고 이거 아파서 못 신는다고 막 그냥 그럼 또 사줘야 신어요. 또 사주고 또 사주고 또.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제가 차를 바꿔주는데요. 네, 차 고장나는 것을 몰랐어요. 네. 제가 뭘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 네, 우리 마음밭이 변해서 상대가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 정죄해 주는 사람 그 인격과 그 사람의 소중함과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예, 너무 감사하고 내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내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커피를 한 잔 갖다 줘도 고마운 거예요. 이 사람 안 해도 되는데 나를 생각 갖다 줬다는 거지. 네? 그렇게 마음이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 아틀란타에서 많은 분들이 남편상을 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남편상을. 그 외조를 얼마나 잘했는지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그 저기 우리 장로님 보고 저분은 아내를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네. 많이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어쨌든지 그 뭐 우리 그 저기 하나 사모가 너무 잘 알죠. 우리 장로님 보고 젠틀맨 그 그죠? 젠틀맨 중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긍정하는 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합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게 내 소유물이 아니, 자녀도 내 소유물이 아니고 선물이에요. 선물. 네, 선물이라서 그저 곁에 있어주는 거. 우리 장로님 맨날 저를 보고 곁에 있어주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물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싫고 이혼하자고 덤비던 사람이 맨날 우리 한장을 보고 저는 나는 100번을 태어나도 당신을 만나서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그냥 일부러 한 게 아니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눈 바꾸고 내 마음 바꿔버리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가 전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 정화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일상적인 대화만 이렇게 나누는 건 그만큼 벽이 있다는 건데 저는 우리 장로님하고 별의별 얘기를 다 나눴어요. 아무튼 비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여성들이 남편들이 뭐 첫사랑이 있다, 뭐 어떤 여자와 연애를 했다 그러면 막 분노를 한다고. 그럼 분노를 하면은 그 이상은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예, 그쵸? 못 해요. 열지를 못 해요. 왜냐면 업세트 되니까. 그래서 저는 막 깊이, 아니, 나를 만나기 전에 여자들을 만나서 생활을 했다든지, 좋아했다든지, 뭐 했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컨트롤을 합니까? 그죠? 많은 여성들이 그러는 게 왜 나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나서 누구를 사랑했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열어보고 보니까 맨날 얘기를 하면은 재밌어 하니까 제가 그냥 그 어떻게 재밌게 되느냐. 그 사람 자기 인생을 살았다는 거야. 그 인생에서 사랑이 없었다면 제대로 산 게 아니죠. 그죠? 경험을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인정이 되고 아 그렇게 살았구나 좋아해 주니까 또 열고 또 열고 그냥 몇 사람이나 이렇게 좋아했냐 40명이 40명인데 재밌다고 얘기하라 그러면은 40명에 대해서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뭐 선물을 어떻게 해다 주고 뭐 얼마나 돈을 누구한테 쓰고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같이 웃고 당신 인생을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대상 우리가 연구대상 그래서 대화의 문을 일상으로 끊지 않고 깊은 우리가 원하는 게 깊은 대화인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려면은 상대의 삶을 인정해라. 상대의 생각과 느낌과 거기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감정들, 아름다운 감정들 누구를 좋아한다는 건 아름다운 감정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꽃이라고 아까 우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예. 그 꽃에 나비가 날아오면은 나만 그냥 봐달라고 그건 뭐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 날아오기 전에 딴 데서 꿀을 빨아먹어야 됐던 그 필요 그거를 채우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네, 그 사람의 그런 면을 우리는 탓할 수도 없고 탓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인생 한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굴곡이 많아요. 다만 우리는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거룩이 되는 게 행실에 뭐 이런 것보다 마음이 깨끗해서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화되고 정말 모든 악의 뿌리들, 미워하는 거, 무시하는 거, 멸시하는 거, 깎아내리려고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네, 상대한테 진짜 그 개인성을 존중해주면서 귀하게 여겨주는 그것이 있어요. 일반적인 그 말만 나누는 대화는 때로는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없고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 예, 그 분노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까봐 그게 통하지 않아서 자기 방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부부들이 또 대화하기를 싫어해요. 대화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대화할 때마다 좋지 않았던 그런 감정들,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대화하기가 싫은 거예요. 대화해봐야 소통이 안 되는데, 대화해봐야 나만 속상하고, 열매 먹는데 내가 뭐 하러 대화를 하나. 이래가지고 피할 수가 있다는 거죠. 침묵 작전을 많이 하죠. 많은 부부들이 서로 이렇게 오해가 가고, 막 그냥 실망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저 방에, 이 사람은 저 방에 냉전 시간들이 진행이 많이 된다고. 네. 서로 만나도 뭐 그냥 그 감정이 지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친밀해서 멀어지는 침묵 작전, 냉전이 냉기가 흐르는 그 대화를 해도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망설여지는 대화, 뭐 대화를 하려고 하다가 싸움을 하게 된다든지 불안해진다든지 뭐 이래서 두려워서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그 대화에 그러한 이제 방해 유형들이 있고, 그래서 서로 교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 많은 경우에 자신들이 상처를 입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말을 존중하지 않는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모든 불평 불만이 자기 중심에서 많이 온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열지 않고 또 상대방이 나를 채워줘라 채워줘라 요구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든 그런 가운데 보면요, 분노가 있고 교만이 있고, 또 많은 부부간에도 정직을 나누지 않는 그런 솔직하지 못한, 감추고 조정하고 다른 말로 포장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많고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본의를 행사하고 불신하고 내 잣대에 맞춰달라고, 내 잣대, 내가 생각하는 아내는 이렇다, 내가 생각하는 남편은 이렇다, 왜 거기 못 미치냐, 네, 이러고 이제 그 요구하는, 또 선입견, 상처, 불만, 비현실적인 기대,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부간의 대화 관계가 막힌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제 문제가 많이 그 발생을 하고, 행복해야 될 그런 이제 부부간의 관계가 행복을 이제 찾지 못하고 사는데, 저는 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짧은 세상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저는 지난 10년을 봐도, 저는 2006년도에 수술 6번 하고 산다고 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 당시에 수술 6번, 키모테라피 6개월, 방사선 2개월, 그리고 살아남았어요 지금. 그런데 벌써 그냥 10년이 넘은 거야.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어느 틈에 이렇게 가버렸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짧게 남은 거예요. 네, 이렇게 짧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짝을 주실 때는, 얼마나 귀한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서로 원망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이혼하고 딴 데 더 좋은 데를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찾아봐야 더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다들. 그 속에 속마음이 뒤집어지지 않고 그게 그 변화되지 않으면 거듭 불만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것이 연속이 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씻어보겠다, 새롭게 만들어보겠다 하고 상대를 찾는데요. 그럼 폭력을 당한 여성들, 그러면 이제 다 마저 죽게 돼가지고 이혼을 했는데 또 다른 남성을 찾을 때는 어떤 사람만 보이냐면 폭력할 사람을 보는 거예요. 폭력할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번 관계에는 폭력 관계가 아니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으로 또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또 폭력하는 사람, 또 그런 관계, 네, 이렇게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폭력을 하는 사람은 폭력을 받은 사람을 찾고 폭력으로 산 사람은 폭력을 또 할 사람을 찾는데 열 번을 해도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본적인 자기 상처, 네. 뭐 폭력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어릴때부터 그 학습되고 배워오고 여기 들어있는, 네. 아버지가 폭력을 하고 아버지가 술 많이 잡수고 했으면은 거기에서 느껴진 그 실망과 좌절감, 이거를 갖다가 내가 그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요번에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고 새 사람으로 탄생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봐야 된다고요, 자신은. 많은 분들 폭력을 하는 사람이 가해자고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피해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깊이 심리적으로 들어가 보면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폭력을 하는 사람이 피해자라는 거예요. 폭력을 하는 사람이. 아까도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말 많이 안 하고 싸우고 또 어떻게 풀 길이 없어. 여자는 말로 다 풀어버리는데 남자는 풀 길이 없으니까 터지는 거예요. 나중에 터지면 이게 주먹으로 대신 나가는 거라고. 네, 그 분노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현실들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대화의 기술을 배우고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 예민함을 우리가 발전시키고 또 나중심으로가 아니라 상대를 될 수 있는 대로 좀 이해하고 또 배려하고 이런 관계를 만들고 싶은, 네, 그런 이제 그 뜻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거니까 세속 상담에서는 그래서 말을 하기를 인간이 이렇게 한번 망가지면은 irreversible, 그건 뭐냐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항상 연속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기독교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하는 게 그냥 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뭐 카페 나가서 이렇게 행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통해서 복하고 자신을 보고 내 탓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네,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부터 치유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부부간의 그 소통을 피해야 할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은 서로 가깝다 보니까 뭐 살을 맞대고 살고 얼마나 가까워. 제일 친한 친구잖아요. 반려자, 네, 일생을 동행하는 사람.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돼요. 혼자보다 둘이서 이렇게 정말 한마음 한뜻이 돼서 간다는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축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가까운데 서로 이게 그냥 그거를 알고 귀하게 여기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후원하고 지지하고 이해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말로 기죽이 이게 그죠? 내가 더 파워풀해야 되고 막 죽여버리려고 그냥 말로 기를 죽인다고 막 당신 못났어 왜 이래 하면은 기죽이면은 내가 막 올라가는 것 같아서 네. 그것이 참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건데 그렇게 많이 하고 탓을 또 한다는 거 탓 예. 변명한다는 거 예. 변명한다는 거 또 명령을 한다는 거 명령 배우자에게 명령 우리가 하나님만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우리는 명령을 네,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비난하는 거. 아 자기 가장 관심 왜 비난을 해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죠. 자학하는 사람들. 나는 못났어. 나는 틀렸어. 네. 나는 살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생의 의미를 나는 못 찾겠어. 이런 모든 자학하는 자기 비난인데 그 비난을 배우자에게 또 그냥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네. 그럼 피해야 되죠. 네. 창피 주기. 창피. 자기 남편을 왜 창피를 줘요? 자기 아내를 왜 창피를 줘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를 그냥, 아내를 맨날 어디 가서 그냥 창피당하고, 아, 우리 집사람은 뭐 그냥 형편없다고. 네. 뭐 나쁜 점은 그냥 막 공개적으로 네. 창피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자기 망신 아니에요? 창피 주고 또 넘겨잡기 당신 이랬지 이런 생각을 하지 넘겨잡기 당신 아무 게 좋아하지 안 좋아한다고 하지만 응? 왜 내가 꽃인데 나한테 정착하자고 왜 탄용파라 그런다든지 또 아이 다루듯이 한다는 거 아이 다루 인격으로 돼야죠. 저는 이거 반대해요. 많은 여자들이 생각하기를 남자들을 막 섬기고 막 다 해주고 양말 신겨드리고 막 발 닦아주고 막 이러는 게 최고 여성인 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그런 사람들 무시해요. 남자들이. 예, 그건 착각이에요. 남자들한테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남자들은 주기를 좋아해요. 섬기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걸 누렸습니다. 뭐 위켄드 같은데 뭐 이럴 때 그 침대에 누워 있으면 우리 장모님 커피 갖다가 딱 받쳐요. 여자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여자들이 그게 습관이 안 됐으면 왜 이래 당신 하고 나올지 모르지만 그게 정말 습관이 돼버리면 여자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남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자기가 여자는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자기가 섬기고 도우고 기쁘게 해주는 이 심리를 보면 남성들은 여자를 기쁘게 해주는 게 최고의 목적이래요. 여자를. 최고의 목적이래요. 그런데 여자들이 남자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발 닦아주고 신발 신겨주고 옷 입혀주고 맛있는 거 물론 해드려야지 다 나누고 사랑으로 하는 건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역효과라는 거죠. 아이 다루듯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남자들도 그랬지만 여자들 아이 다루는 여자들도 남편을 아이 다루듯이 다루는 분들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다루면 안 돼.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남자들은 자존심. 자기가 왕이 돼야 되고 여자의 특징이 여자 자기 아내의 눈에 왕이 돼야 되고 제일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제일 훌륭하고 멋지고 이런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거를 인식시켜줘야 된다고요. 아까 우리 저기 신그 목사님께서 말씀한 친구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저도 그런 아는 분이 하나 있어요. 70에 재혼을 했어요 이분이. 근데 먼저 부인은 아주 음식도 잘하고 깔끔하고 멋지게 생기고 다 그랬던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70에 재혼을 했는데 이 재혼한 부인이 키도 요만해요. 키도 요만하고 아주 촌사람 같아요. 아주 촌사람 같아요. 못생겼어. 우리가 얘기하자면. 그랬는데 둘이 너무 행복한 거야. 너무. 그래가지고 막 세계 일주하고 막 다니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자는 남자가 그냥 원하는 거 다 주는 거예요. 필요한 거, 자존심 뭐 이런 칭찬해주고 최고야. 우리 남편이 최고야. 남자는 그게 좋으니까 보호하고 그냥 뭐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대부분 남자는 일본 유학한 사람이고 막 굉장히 그 인텔인데 그게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한 게 뭔가, 아내가 필요한 게 뭔가. 예. 그분이 이제 아내가 이제 막 이렇게 사랑해주고 막 귀여워해주고 맛있다고 먹어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여자대로 행복하고. 네. 아, 어쨌든지 남편이 말을 하거나 아내가 말을 할 때 중간에 막 끊어버리는 사람 듣기 싫어. 네.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피할 일이죠. 말을 다 경청해서 듣고 소중한 것처럼 듣고, 네, 그리고 반응해주고, 네, 반응할 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분이 아, 나 사탕 먹고 싶어, 사과 먹고 싶어 하면은 그 말을 그대로 들었는가로 확인해야 돼요. 당신 사탕 먹고 싶다고 했지? 사과 먹고 싶다고 했지? 아,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하면 뭐 그게 먹고 싶어. 어저께도 먹었잖아. 뭐 저기 산뜻이 있는데.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지만, 예,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과 먹고 싶다는데 배를 생각하면서 배를 사다 주면은, 예, 네, 안 맞는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신 사과가 먹고 싶다고 했지? 확인하라는 거죠. 사과가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아, 저 사람 배 먹고 싶다고 했네 하고 배를 사주면 오해하고 제대로 교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잘못한 거 끄집어내지 말아라. 지난 일들 잘못한 거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싸울 때마다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질을 얘기했습니다만 기질적으로 멜랑콜리 기질을 가진 분들이 잊지를 않고 또 끄집어내고 한다고 그러더라고. 막 그 잘못한 시간까지 그 날짜까지 계절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게 멜랑콜리들이에요. 근데 생긴들은 그때 지나가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하고도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만은 지나간 일 끄집어내지 말아라.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아라. 네, 빙빙 돌려서 말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지금 그 마지막으로 이거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우리는 겸손해야 되고 핵심을 가져야 되고 긍정적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예, 이제 그렇고요. 끝으로 제가 한마디만 더 지금 시간이 갔는데 애드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대화할 때 나를 전달하지 너를 이야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나를 전달해라.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 당신이 이랬잖아. 너 중심으로 하지 마. 당신이 나한테 악을 썼잖아. 뭐 당신이 나한테 잔소리 했잖아. 당신이 이때 이렇게 하고 저때 저렇게 했잖아. 당신은 그냥 그 내 말이라면 그 외면하잖아. 멸시하잖아. 무시하잖아. 너를 중심으로 하면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고. 감정을. 그래서 이 충돌이 오게 돼 있어요. 나를 중심한 나 중심의 대화를 하라는 건데 그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쓰레기는 남편이 버리기로 했는데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면 많은 경우에 왜 당신은 쓰레기 안 치웠어? 내가 몇 번을 쓰레기 치우라고 하는데 당신 내 말을 외면하잖아. 뭐 이런 잔소리를 하게 된다고. 그러나 그거를 나라는 그 대화법을 가지면 쓰레기가 지금 많이 쌓여 있는데 내가 이거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그 생각하는 거, 내가 스트레스, 나를 중심으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대화에서 얘기를 들을 때 기분 나쁜 얘기를 상대가 할 때, 예, 그럴 때, 아, 그 당신이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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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는 거 내가 들으니까 내가 느낌에, 예, 이렇게 좀 섭섭한 생각도 들고 또 슬픈 생각도 들고 이게 마음에 좀 거부감을 일으키네요. 이런 식으로 나 중심으로 전달을 하라고 했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궁극적으로 뭐냐? 이해받는 거고, 예, 사랑받는 거고, 인정받는 거고, 예, 교통하는 거고, 나누는 거고. 예, 그거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하려면 또다시 언급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 참 완전히 자신을 맡기는 삶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뿐이 아니라 내 대상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얼만큼 소중하게 여긴다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꼭 나누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못 나누겠네요. 전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한테는 관대하다는 거야. 전부 자기한테 관대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가 학교에 아이들을 위해서 들락거리면 저 사람 치맛바람 그렇지만 내가 할 때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성을 낸다. 모두 자기 중심으로 자기한테는 반대하고 남한테는 아주 비판적이고 꼬투리 잡는 그런 삶을 아무튼 네, 마치겠습니다.